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일합니다. 자, 선생님은 문법 11번부터 15번 설명, 자,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조사에 관련된 지문형 문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이렇게 세트 문제 제시됐는데요. 자, 보조사에 관련된 지문 볼게요. 보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무엇을, 특별한 뜻을,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해요. 이때 보조사는요, 뭐의 종류죠, 여러분? 조사의 종류죠. 그래서 앞말에 주로 붙는다. 우리 보통 조사와 짝꿍인 것이 바로 무엇이죠?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이런 체언.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언과 조사가 짝꿍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조사도 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로 앞말에 붙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뜻을 더해준다. 그런데 이 보조사도 조사도 종류가 보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격조사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동시에 또 하나 좀더 추가를 해보자면 접속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격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부여하는 거냐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과 달리, 그렇다면 A와 달리 B. 보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앞말에 붙어, 자, 붙는다라는 거 결합되어 그대로 연결될 수 있죠.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의미를 첨가해 준다. 그렇구나. 보조사는 의미를 첨가해 준다.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죠. 이때 기역에서의 만을 볼게요. 앞말이 바로 소설이라는 것이 되겠죠. 앞말에 붙어서. 그다음에 만, 뒤에 붙는, 붙어서 결합되어 있는 이만 같은 경우는 앞 체언에, 그러네. 그럼 소설이라는 것이 바로 체언이라는 얘기고, 한정의 의미, 그러네. 특별한 의미, 특별한 뜻, 의미를 첨가한다. 그렇다면 이거를 더해주고 있다. 의미를 첨가해주고 있다. 더해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뜻이라는 거, 즉 의미는 한정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만 한정해서 읽지 말고 무엇도 읽어라, 시도 읽어라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도를 보시면 여기 도는 앞 체언에, 그렇다면 이 시가 바로 체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체언에 결합한다. 그러면 의미를 더해준다, 뜻을 더해준다. 여기서의 뜻은 역시 혹은 또한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뜻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 도. 이렇게 예시를 줍니다. 한편 니은의 만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럼 여기 볼게. 위에서 만은 그대로 내려왔어. 얘는 그럼 지금 보조사인 걸알 수가 있는데, 만과 을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조사 플러스 격조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럼 뒤에 오는 이 을은 바로 여기 앞에서 관계를 나타내 주는 무엇? 격조사. 특히 격조사 중에서도 목적 격조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 플러스 격조사의 구성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기역의 내용을 통해서 보조사 단독으로 체언과 결합이 가능하고, 또한 이 보조사는 무엇을, 의미, 뜻을 더해주는, 첨가를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 니은의 예시 문장을 통해서 보조사 플러스 무엇과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뭐 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이 격조사는 무엇을 담당해? 애초에 격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지. 그래서 문법적 관계는 격조사가 담당을 해줘요. 그러면 보조사는 뭘 더해줘? 의미를 더해주겠죠. 앞말에 특정한 무엇을,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보조사의 기능과 격조사의 기능,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보조사 단독 결합, 그리고 보조사와 격조사의 결합.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보조사는요, 단지 이런 특징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특징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특징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건 체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소설만이라던가 시, 도라고 했을 때, 이때의 만이라던가 도가 바로 보조사. 그리고 이 앞에 붙은 소설이라던가 시와 같은 것들이 뭐에 해당이 됐죠? 체언. 일반적으로 조사는 체언과 결합함으로, 자, 요런 구성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조사는
플러스 더 알려준다는 거죠. 체온에 국한되지 않고 모에도 결합이 가능하다. 자, 부사에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어미 뒤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라는 건 자, 이 부사 뒤에 무엇이 보조사가 결합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무엇 어미 뒤에도 무엇이 가능하다. 보조사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들어주냐면요. 야, 너 정말 많이도 먹었구나 라는 문장 한번 볼게요. 만이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의 만이는 바로 부사예요. 근데 여기서 시도를 보세요. 시도에서의 도는 분명히 뭐죠? 네,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부사와 보조사 결합 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밥을 먹지도 않는다. 라는 문장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밥을 먹지 여기까지 볼게. 밥을 먹다, 먹고, 먹지 어때? 여기가 변하지 않는 어간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뒤는 변하는 어미예요. 자, 이때 지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죠? 어미. 그런데 여기 붙은 도는 바로 뭐죠? 그래요. 시도할 때 이 도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경우 어미 뒤에도 뭐가 붙을 수 있구나. 보조사가 붙을 수가 있구나라는 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야? 체연 뒤에 붙는다. 그다음 두 번째,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고 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구성도 가능하다는 거지. 격조사와 그다음에 무엇? 보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앞에서는 소설마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설마늘. 이때는 구성이 어떠했어요? 자, 만과 을을 보시면 먼저 보조사 더하기 뭐가 올 수 있고 격조사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격조사 더하기 뭐도 올 수 있대. 보조사도 올 수 있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맞아. 너 맞아. 예를 들면 아니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곳에서는 요런 것처럼 여기서의 에서 같은 경우가 바로 부사격조사거든요. 그래서 격조사 이 뒤에 오는 이는 요것은 바로 보조사. 이렇게 보조사와 격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조사와 보조사끼리의 형태로도 결합할 수 있답니다. 여기처럼 너 마저도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너 마저도 라는 것도 여기에서도 이 마저가 바로 보조사 도도 바로 보조사 그래서 무엇과 보조사와 목끼리 보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보조사는 다양하게 결합할 수가 있구나. 첫째 가장 원칙적으로 체연 그리고 보조사의 결합 두 번째 부사와 그리고 보조사의 결합 세 번째 어미와 그리고 보조사의 결합 그리고 요런 녀석들은 무엇끼리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조사끼리의 결합 역시도 가능하다. 첫 번째 보조사 격조사 괜찮고 격조사 보조사 괜찮고 보조사 보조사 이렇게 다양하게 보조사끼리의 결합과 격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격조사 자리에 격조사가 와야 될 자리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보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리나가 밥을 먹다.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리나가라는 이 자리, 이 가가 바로 격조사, 주격조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격조사 자리에 은느는 대표적인 보조사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리나는 은느는 대표적인 보조사 요렇게 보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 그래서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꺽쇠가 붙으면서 여기 A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한편 보조사 중에서는 무엇과 의존 명사
또는 어미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이 문제가 몇 번 문제? 12번 문제예요. 그래서 12번 문제에서 선택지를 보시면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들이 보조사 의존명사 혹은 보조사 어미 이런 식으로 형태가 같은 것들을 찾아놓고서는 특히 A가 바로 보조사의 경우와 B가 의존명사의 경우를 찾아보자 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지문형 문제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무엇? 예문을 주고 한 번은 적용해 주는 연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나는 나대로예요. 나는 나대로에서 대명사 나래. 얘들아, 대명사라는 거. 명사, 대명사, 수사. 그렇다면 대명사는 그럼 무엇이지? 체언이야. 그러면 나라는 요 체언. 그 다음에 나라는 체언. 특히 대로를 보시면 이 대로는 바로 보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체언 뒤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대로는 무엇이다? 보조사다. 근데 여기에 대로는 무엇이냐는 거죠. 같은 형태죠. 하나는 대로인데 하나는 보조사로.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네가 뭐 하는 대로? 아는 대로. 이때 이 대로는 무엇이다? 앞에서 반드시 무엇의 수식을 받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대로는 대로인데 무엇? 아는 이라는 이 관형어의 수식. 알다, 알고, 알지, 아는.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은 어간이고요. 뒤에가 형태가 변하는 어미인데 특히 잠시 관형어처럼 쓰이게 만들어준 이런 어미를 관형사용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R 뒤에 관형사용어미 는이 결합을 하는데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 는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요 녀석은 관형사형 어미로 인해 관형어가 되는. 그래서 이 의존명사는 무엇의 수식을 받는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로와 대로가 있다. 형태는 동일하나 이때의 대로는 보조사로 쓰인 것이고 이때의 대로는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12번에서는 이렇게 쓰인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소개된 문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라면마저도 품절됐네. 보시면 라면, 이 라면 자체가 그럼 무엇이야 얘들아? 체언이지. 그러면 마저와 도를 끊을 수가 있을 거야. 품절됐네. 그럼 기억을 볼게. 격조사 뒤에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준다. 이때 의미를 그럼 뭐 해준다? 첨가해준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조사는 분명히 도예요. 그럼 여기서의 마저는요. 격조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보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조사와 보조사의 결합이므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니은을 보시면 형도 동생만을 믿었다. 예를 들어 형이 라는 이 주격조사, 격조사가 나타나야 될 주어의 자리에 격조사 대신에 지금 도라는 무엇이 왔어요? 보조사가 왔죠. 그래서 주격조사 자리에 도라는 보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적절하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보조사만과 격조사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동생만을 볼게요. 그럼 동생이라는 무엇에? 체언이 있죠. 그 다음에 만을 보시면 만이라는 무엇? 보조사. 그 다음에 뒤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목적 격조사, 격조사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 가능하기도 하지만 보조사와 격조사, 조사끼리 결합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선택지였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그는 아침에만 운동했다. 자, 이때의 아침을 볼게. 아침이라는 게 바로 체언이지 얘들아. 뒤에 에와 만은, 에와 만으로 끊을 수 있어. 아침에라는 자. 부사어 자리를 만들어주는,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 애는 바로 부사 격조사예요. 그래서 애는 격조사가 되고 뒤에 오는 만이 뒤에 무엇이 된다? 보조사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으로. 그래서 애는
체언에 또 결합을 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에는 지금 격조사의 예를 이야기해 준 거고 에만을 보면 네, 여기에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만 같은 경우에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아 여기서는 격조사 뒤에도 뭐가 결합할 수 있어요. 보조사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라면 마저, 이때 마저는 뭔가 어떤 것이 포함하고 그 위에 더한다. 너 마저, 뭐 라면 마저.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 그래서 마저가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였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다.